그러면 왼쪽, 오른쪽을 살피면서 걸어야 돼요. 알겠죠? 네! 자, 그럼 하나, 둘, 셋, 넷! 야, 정원! 어린이 여러분, 이러시면 안 돼요. 어린이 여러분, 이거 놓으세요.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. 아이들도 귀엽고요. 계장님은 어떻게 됐어요? 계속 계장님한테 불리한 증언들만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. 계장님은 반장님을 제일 신뢰하고 계시잖아요. 그런 분의 말이라면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? 사건 생기고 제일 먼저 연락한 것도 반장님이잖아요. 계장님은 지금 반장님을 제일 믿고 계세요.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반장님이 믿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계신 거죠. 용의자 이송중 도주 상황 발생. 서부서 강동철 계장 순찰차 탈취 후 현재 도주 중입니다. 순찰 차량 차량번호 인성 마의 8891 다시 한번 알립니다. 용의자 이송중 도주 상황 발생. 어떻게 된 겁니까? 직접 물어보시죠. 그게 계장님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잠깐 세웠는데. 야, 이러고 싸? 수갑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그래도 저기 수갑은 그건... 야, 그럼 뭐 바지에다 이렇게 뭐 싸서 말릴까 조금씩? 아니면 뭐 네가 잡아줄 거야, 이거? 새끼가 진짜... 야, 나 서부서 관계장이야. 내가 뭘 하겠다고. 야, 빨리. 알겠어. 안녕하세요. 강동철 계장, 당장 지명수배 내리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방금 무전 들어왔는데 계장님이 타고 간 순찰차가 운성동에서 발견됐답니다. 잠깐만, 운성동이면 계장님 집 반대 방향인데?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. 집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. 그 수배 중에 체포되면 더 이상 계장님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. 우리 흩어져서 계장님이 갈 만한 곳을 찾아보죠. 네. 조심하세요. 조영사님, 그 삼거리 포차에서는요? 예,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. 저도 운선동일 때 다방 다 뒤져봤는데요.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저 안가정 쪽은 어때요? 거기도 다행히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.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, 정말. 근데 계장님은 왜 도망치신 걸까요? 혹시 뭔가 있는 건 아니겠죠? 너 이씨, 있긴 뭐가 있어, 이 새끼야. 아니, 증거들도 그렇고
아니면 도망가실 이유가 없잖아요. 늦었네.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. 찾느라 힘들었지.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거예요? 한참 됐지, 새끼야. 딱히 갈 데도 없고.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거든. 뭐 하는 거야? 신고하는 겁니다. 새끼가 진짜, 이씨. 왜 도망쳤습니까? 김과장 계장님이 죽였습니까? 내가 안 죽였다고 몇 번을 말해, 이 새끼야! 너나 못 믿냐? 기억도 안 나는 사람 말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? 그래? 못 믿겠으면 신고해. 신고해, 이 새끼야. 제가 왜 계장님을 믿어야 되는데요? 이유 말해봐요. 내가 널 믿으니까. 그러니까 너도 한번 믿어보라고.